헨젤과 그레텔. 옛날 어느 숲 근처에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에게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두 남매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무꾼은 새 부인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새 어머니는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계속되어 집집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보, 이제 다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 내일 아침 일찍 두 아이를 숲속 깊숙이 갖다 놓고 옵시다. 새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내다 버리다니? 내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두고 올 뿐이에요. 그러면 두 아이는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두 아이만 없으면 당신과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빠 헨젤과 누이 동생 그레텔은 잠이 오지 않아 계단에 나왔다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말았습니다. 오빠, 우리를 버린대. 이제 어떡하면 좋지? 걱정하지 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헨젤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레텔에게 말하였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버지와 새엄마가 잠들면 하얀 돌들을 주워오는 거야. 헨젤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잠이 들자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작고 하얀 돌들을 될수록 많이 주머니에 넣고 살며시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숲으로 떠났습니다. 헨젤은 일부러 뒤에 처져가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얀 돌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숲속 깊은 곳까지 오자 새어머니가 두 아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저쪽 숲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올 테니 이 빵을 먹으면서 기다려라. 새어머니는 빵을 한 개씩 주고는 아버지를 재촉하여 숲을 떠났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둘만 남게 되자 무서웠습니다. 두 아이는 멀리서 들려오는 나무 찍는 소리를 들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무 찍는 아버지의 도끼소리 우리 둘은 조금도 무섭지 않다네. 저녁 때가 되어도 도끼소리 들리네. 그러나 그 소리는 도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매단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딪혀 나무 찍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레텔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걱정하지 마. 달이 뜰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헨젤은 그레텔을 달래었습니다. 얼마 후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꼭 잡고 달빛에 반짝이는 하얀 돌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어머니는 두 아이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호두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되었던 아버지는 헨젤과 그레텔이 돌아온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니 뭐야?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밤중에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또 엿들었습니다. 아휴, 이젠 더 이상 저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집을 찾아올 수 없도록 더 깊은 숲속에 두고 옵시다. 아버지는 안타까워하며 새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가 계속 졸라대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알겠소. 방으로 돌아온 그레텔은 전보다 더 슬프게 울었습니다. 헨젤은 그레텔을 달래었습니다.
어른들이 잠이 들자 헨젤은 돌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오빠, 어쩌면 좋아?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자, 그레텔. 다음 날 아침 일찍 새어머니는 두 아이를 깨웠습니다. 어서 일어나. 오늘도 숲에 나무를 하러 가야 해. 자, 빵을 하나씩 줄게. 먹을 것은 이것밖에 없다. 숲속을 걸으면서 헨젤은 주머니 속에서 빵을 조금씩 뜯어 길 위에 뿌렸습니다. 깊은 숲속에 오자 새어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나무를 해가지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놀고 있어라.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숲을 떠났습니다. 두 아이는 그레텔의 빵을 나누어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에도 달이 뜨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헨젤이 그레텔을 달래며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승달이 떠올라 숲을 비추었지만 빵부스러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들이 모두 쪼아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빠, 어쩌면 좋지? 나를 따라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헨젤은 훌쩍훌쩍 우는 그레텔을 데리고 숲속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며칠을 헤매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는 조그마한 집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워 달려가 보니 놀랍게도 그 집은 과자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붕도 창문도 굴뚝도 온통 과자였습니다. 이야, 굉장하다! 어? 헨젤이 소리쳤습니다. 배고픈데 우리 먹어볼까? 나는 창문을 먹을게. 그레텔, 너는 지붕을 먹어. 두 아이는 정신없이 과자즙을 떼어먹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손님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사탕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 어서 들어와요. 다정스러운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리로 앉아요. 맛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먹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할머니가 주는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둘 다 피곤한 것 같으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거라. 할머니는 깨끗한 침대에 따뜻한 이불까지 깔아주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침대에 눕자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대해준 할머니는 나쁜 마귀 할멈이었습니다. 과자집으로 두 어린이를 꿰어들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귀 할멈은 헨젤과 그레텔을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헨젤, 저 우리 안으로 들어가. 지금 곧 잡아먹고 싶지만 너는 너무 말랐어. 할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자 헨젤과 그레텔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레텔, 너는 이제부터 오빠를 살찌게 하기 위해 매일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집안 청소도 하고. 우리 안에 같이 다니 싫어요. 헨젤이 외쳤습니다. 둘 다 절대로 도망치지는 못한다. 마귀 할멈은 헨젤을 지하실 우리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레텔은 집안 청소를 해가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헨젤은 많은 음식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레텔은 걱정하였습니다. 오빠, 그렇게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면 마귀 할멈에게 잡아먹힐 거야. 조금씩 먹어. 걱정 마.
내게 좋은 수가 있어. 헨젤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마귀알몸은 귀가 밝고 냄새를 잘 맡았으나 바로 앞에 것도 못 볼 정도로 눈이 나빴습니다. 며칠 뒤 마귀알몸은 지하실에 내려와서 헨젤에게 말하였습니다. 헨젤, 손을 내밀어봐. 살이 쪘는지 좀 보자. 헨젤은 미리 준비해둔 닭뼈를 한 개 내밀었습니다. 마귀알몸은 닭뼈를 만져보더니 의심스러운 듯 말하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아직도 살이 찌지 않았으니. 마귀알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마귀알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 저 아이는 많이 먹는데 조금도 살이 찌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레텔을 먼저 잡아먹어야겠군. 마귀알몸은 그레텔에게 빵 굽는 가마에 불을 지피게 하였습니다. 조금 후 마귀알몸은 말하였습니다. 가마 속에 불이 다 피었는지 들여다보아라. 마귀알몸은 그레텔이 가마 속을 들여다볼 때 뒤에서 밀어넣어 구워먹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레텔은 마귀알몸의 속셈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가마 속을 어떻게 들여다보지요? 아니, 이런 바보가 있나? 이렇게! 마귀알몸은 몸을 숙여 가마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레텔은 재빨리 마귀알몸의 등을 떼밀었습니다. 고약한 마귀알몸은 뜨거운 가마 속에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레텔은 헨젤에게 얼른 뛰어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빠! 오빠! 마귀알몸이 죽었어! 뭐? 이제 우리는 살았어!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두 아이는 마귀알몸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 안 구석에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반짝거리는 보석을 주머니마다 가득 넣어가지고 마귀알몸의 집을 떠났습니다. 한참 걸으니 큰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 강은 너무 넓어서 헤엄을 쳐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커다란 백조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백조야, 우릴 건너편 기슭까지 데려다 주지 않겠니? 그러자 백조는 차례차례로 헨젤과 그레텔을 등에 태워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씨 나쁜 새어머니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희들이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헨젤과 그레텔을 꼭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